안녕하십니까? 지금 완전 뉴필름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뉴필름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 이번 시간은 이제 요 색깔. 요 주황 색깔 필름 있죠? 저 지금 그 넘버를 몰라요. 그,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세로로 붙이는 건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까 해요. 베이스 바르신 다음에요. 자, 요거 62번. 저희 젤매끄 62번 스파클링 제품. 이거 컬러 진짜 이쁘거든요. 사실 진짜 이렇게 곱게 나오는 펄이 없어요. 근데 정말 정말 은가루랑 이 주황색이 되게 오묘하게 어우러져서 엄청 빛깔이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약간 두께감 있게 바를게요. 두께감 있게 바르셔도 얘가 커버가 되게 잘 되세요. 그냥 밀리지 않고 슥슥 잘 발려요. 자, 그러신 다음에 큐어. 그다음에 빼셔가지고요. 얘가 요철이 살짝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직실을 한번, 그러니까 요철이라는 게 완전 매끈하지 않다는 뜻이지 그렇다고 요철이 막 우둘두둘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살짝 요철을 살짝 없애주겠습니다. 한 번만 바르셔도 요철이 없어질 정도의 요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요철이 아니겠죠? 네, 그 다음에요. 얘를 이제 얇게 한 2mm 하셔서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락. 좀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이스를 저희 베이직실을 발라주세요. 얇게. 자, 여기서 이제 저희는 세로로 안 붙일 거고요. 저희 아까 앞 시간에 만들었던 흰색 바탕에 이렇게 라인 테이프 같이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약간 사선으로 붙여보실 거거든요. 사선으로. 자, 사실 손님한테 하면 지금 여기가 다 살이잖아요. 그냥 가운데만 올려놓으세요. 그냥 가운데만 올려놓으세요. 가운데에만 올려놓으시고, 아까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못 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고요. 그래서 일단 못 보신 분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놓으세요. 그냥 살에 붙든 안 붙든. 그래서 간격 같은 경우도 너무 일정하게 안 해주셔도 돼요. 일단 나중에 한번더다 고를 거기 때문에 자르다 보면 좀 얇은 애들이 있고 두꺼운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골라가면서 얇은 애들은 가쪽으로 이제 두꺼운 애들은 가운데 쪽으로 해주시거나 그거는 사실 뭐 자기 취향이죠. 그죠? 아, 취향대로 이렇게 우리 눈깔 사탕 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얹고 이렇게 얹고. 자, 그러면 다 살에 붙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간격을 일단 만들게요. 간격을 맞춰주세요. 가쪽에 붙는 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필름이 얇다 보니까 이렇게 곡선도 되게 잘 되잖아요. 이렇게 붙이면 지금 간격이 어느 정도 맞거든요. 해주셨잖아요. 핀램프로 가운데는 무조건 붙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만 한번 싹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빠르게 조금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고정됐어요. 그런 다음에 옆에를 니퍼로 다 자르세요. 옆쪽을 이렇게 띄워서. 지금 제가 니퍼가 없거든요. 니퍼로 해주셔도 되고 가위로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얘가 지금 가운데 저희 고정시켰잖아요. 이렇게. 잘라주시는 겁니다. 고정시켜서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끝쪽을 이제 눌러주세요. 꾹꾹. 잘 붙을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꾹꾹꾹. 그런 다음에 큐어. 이제 아시죠? 다들 이제 아시니까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큐어를 해주시고, 앞에와 똑같은. 앞에 보여드렸던 동영상과 같이 앞선을 갈고 탑을 바르고 하시면 되시거든요. 큐어는 1분 정도 꼭 해주셔야 되세요. 1분 정도는 꼭 해주셔야 되세요. 자, 거의 1분이 된것 같습니다. 떼보겠습니다. 이렇게 역시나 잘 벗겨지는 다이아미 필름입니다. 이쪽이 안 벗겨지면 반대쪽. 벗기면 정말 색깔이 너무 진하게 잘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파일로 문지르지 마시고 한쪽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얘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또 너무 저에게 빠졌네요. 그런 다음 실린더 브러쉬로 탈탈탈탈. 그런 다음 베이직실과 글라스 탑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근데 사실 이런 스타일은 어머님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버레이 하시고 탑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이쁘죠? 네.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아트들로 저는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이렇게 색깔 62번 컬러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 어? 이거 맞나? 62번. 맞아요. 62번 컬러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였어요. 자, 제품 주문은 이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